저는 비아그라나 무슨 뭐 그런 거는 안 맞더라고요, 체질적으로. 먹으면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 이튿날 꼭 감기 몸살 온것 같아.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감기 몸살 온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사제를 썼는데 그것도 귀찮고 그것도 몇년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되고.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보자. 수술 하신 지가 19년 7월에 하셨으니까 거의 한 2년 조금 넘으셨다, 그죠? 아까 제가 그 길이 잰걸쭉 봤는데, 길이하고 굵기하고 봤는데, 선생님 수술 전에 잰 길이가 귀두를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 10cm였어요. 아, 수술 전. 수술 전에. 그리고 수술 직후에 잰 길이가 12cm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줄은 그랬다가 것 같아가지고. 6주 차에 쟀을 때 9.5cm 많이 줄었었어요. 그랬다가 6개월 차에 쟀을 때가 10.5cm. 그리고 지금 쟀을 때가 11cm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cm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연습은 좀 처음보다는 못하셔도 돼. 처음보다는 1cm 좋아졌고, 그리고 수술한 직후보다는 아직까지 1cm가 짧고, 그러니까 더 연습을 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길이 같은 경우에. 지금도 지금도 가능성은 있어요. 굵기는 수술 전에 선생님이 10cm였어요. 두께가. 그런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지금 12.4cm, 2.4cm 정도 좋아졌어요. 실제로 써보시니까 그래, 괜찮으세요? 써보니까 이거는 거의 환상적이지. 이게 상상을, 저는 이런 정도, 그래도 약간 이제 보조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뭐좀 도움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경험이 없고 이제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거는 환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말하자면 뭐 옛날 뭐 저기 동화책 같은데 도깨비 방맹이나 금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 같아,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굿이야. 그런데 이거는 진짜 참. 근데 이제 그 기능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조루도 좋아지셨고 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기가 됐을 때 형태가 타원형이다. 실제 성관계할 때도 타원형이세요? 관계할 때도 여기서 자극을 받으면 발기가 조금 되세요? 아니면 전혀 안 되세요? 귀뒤 딴 데는 못 느끼고, 뭐 됐겠지 딴 데도. 그런데 저는 그걸 못 느끼고, 귀뒤는 확실히 이제 처음에 뿜뿜질 했을 때 귀뒤가 그냥 발기 안된 상태가 그대로 있다가 조금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좀 하면은 귀뒤가 확실히 발기가 되더라고. 귀쪽이 확실히 된다. 제가 왜 발기 얘기를 꺼내냐 하면, 사실 오늘도 티링을 하면 어떠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티링이라는 걸 해도 형태가 절대 타원형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의 형태처럼. 왜냐하면 임플란트 자체가 지금 워낙 굵기가 굵은 경우이 들어가서 음경 크기 두께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피부 여유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두꺼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수술 하기 전에 옛날에 제가 확대 수술 아까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즘에 이제 환자한테 치료나 수술을 권할 때 원칙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치료나 수술이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건가, 혹은 치료나 수술하는 의사 지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건가, 그 생각을 해보고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 때만 치료를 권하는 게 요즘에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이 수술을 할 때는 팽창 임플란트 하면서 확대 수술을 같이 하는 거는 연구가 된 적이 없어요.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은 이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확대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환자분들한테 6개월 지난 다음에 보시죠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환자분들 중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
확대가 똑 같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겠구나라고. 그런데 그 저 유튜브 같은 데는 광고가 잘못된 건지 뭔지 몰라도 그냥 뭐 그거 임플란트 하면서 같이 수술하면 더 좋다고도 하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도 보면 상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같이 해도 좋다 안 좋다는 거는 제가 환자는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의사들이 저희가 환자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임상 연구를 했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같이 해도 안전하다고 연구가 된 수술은, 연구가 돼 있는 거는 포경 수술, 전관 수술, 그다음에 미니 주페트라는 방법,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같이 한다든가 확대 수술을 같이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연구가 된 적이 없어요. 의사 혼자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러나 그게 객관적인 사실처럼 환자한테 전달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아니니까. 연구가 된 적이 없어요. 몰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환자한테 뭔가를 권할 때 안전한 거를 권하고 싶어요. 맞죠. 결국에는 병속이죠. 내 몸이 아닌데 남의 몸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에이 그거 안 하시면 좋겠어, 차라리 그거 하실 돈으로 맛있는 고기 사드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선생님은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막 사람들 쭉 줄 세워 놓으면은 그 중에 사이즈로는 막 한 두 번째, 세 번째 최소한 이상 가세요. 그래서 사이즈가 좋은 편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사모님이 뭐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심심하면 앉아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요새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호기심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는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뭐 진짜 그 의학적인 상식은 전무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남이 하면 나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남이 좋다면 좋은 걸로 아는데, 진짜는 이거 살면서 잘한 거는 임플란트 수술,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하기 전에 그 저 주사제를 썼어요. 그거 트리믹스 주사제를 썼는데, 저는 비아그라나 무슨 뭐 그런 거는 안 맞더라고요, 체질적으로. 먹으면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 이튿날 꼭 감기 몸살 온 것 같아.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감기 몸살 온 것 같고, 그 비아그라도 한번 먹어보고 절대 안 먹고, 그 뭐 또 딴 거 있더라고. 뭐 시알리스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종류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제를 썼는데 그것도 귀찮고, 그것도 몇 년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결심해서 했는데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수술할 때는 반반이었거든요. 이제 확신이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뵙고 뭐 이제 이렇게 모습은 원래 이제 좋으시잖아. 근데 이렇게 6개월 차 와서 이렇게 뵙고 지금 또 뵈니까 훨씬 더 존경스럽고 더 멋있다. 이게 사람이 간사인가 봐. 내가 좋으면 아 이게 훌륭해 보이시네. 이게 참 훨씬 더 훌륭해 보이시고. 그래요. 저희도 잘하면은 뭐 칭찬받고 못하면 욕먹어야 되고 똑같, 다른 직업이랑 똑같죠 뭐. 아니 사실 뭐 병원들이 뭐 돈 벌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받는 게 저희 모든 직업에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티링은 권해드리질 않은 거예요. 티링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원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경우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더라. 그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은 과하게 확대가 되면 실제 사용하실 때 불편해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신다면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상용인 거지 실사용 목적이 아니고요.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지금도 훌륭하신데, 지금도 사우나 가시고 이러면 막 남들 기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경과가 좋으시고, 연습만 조금 더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쪽으로 가시죠.